네, 2023년 11월 18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5년간 겪어보셨습니다. 좋으셨습니까?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문바람은 좋았다라고 할 것이고 아주 대립적에 있는 분들은 나빴다고 할 겁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민주당하고 가깝진 않지만 저는 제가 전공으로 삼는 안보로 봤을 때는 참으로 위험한 나라였다. 정말 심각한 정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취임사를 빗대갖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카. 우리 저 기업 다니는 분들 법인카드 쓰시죠. 그러한 책이 나왔습니다. 필자는 조명현. 경기도 도청 소속 7급 공무원. 잠시 지냈으니까 어쩌다 공무원. 어공을 한 사람이죠. 네. 누구냐?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이재명 씨 부인인 김혜경 씨를 위해서 쇠고기 초밥 사다 드리고 뭐 사다 드리고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가란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제가 하나 칼럼을 읽었어요. 저랑 이름이 같은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이 쓴 글입니다. 고쳐 쓰지 못할 정당. 제목이 그랬습니다. 네. 박정훈 씨가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하고 상당히 글을 예리하게 쓰죠. 고쳐 쓸 수 없는 정당. 사람 고쳐 쓰지 말라 그러죠. 사람이 안 고쳐집니다. 이 조직도요. 저는 경험을 어릴 때 조선일보에 입사했다가 시사전을 거쳐갖고 동아일보를 해서 정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동아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둘이 많이 달라요. 제가 한때 동아일보 기자 모임에서 그때 이제 무슨 정권이었던가 하여간 동아조선 동시에 이 정부에서 하여간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 기자 대회가 열었는데 어쩌고저쩌고 많은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아일보 기자들은 우리의 능력이 실력이 조선일보랑 동급이라고 보고 이런 거를 대안으로 내놓는데 나는 동급이 아니라고 본다. 조선 기자들이 훨씬 세게 할 것이고 동아 기자들 또 분발하라. 동아는 조선을 못 당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후배 기자들이 아 선배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대들고 그랬었는데 네. 동화하고 조선 차이에도 다릅니다. 한번 사풍이 바뀌면은 동화가 옛날에는 대단했지만 많이 꺼지면서 한번 바뀌니까 참 그게 변화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마찰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람도 한번 이렇게 변하면 뭐 쌍둥이 현재도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되면요. 노숙자 사람을 성공한 쌍둥이 형제만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라는 박정훈 씨 논설을 쭉 보게 되면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를 파면하겠다는 탄핵 발의를 보게 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100% 찬성했다. 비명계가 있어가지고 뭐 그들이 그렇게 친명계와 싸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검사 탄핵안이 위장 전입했다. 리조트 이용을 청탁했다. 참 이런 시시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비명계까지도 탄핵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느냐.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그 민주당에서의 이 개딸 광풍은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반란파가 나오면 막 색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조선노동당이냐라고 하고 히틀러 나치당이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찬성을 해버린다. 고쳐 쓰지 못한다. 가짜뉴스의 주범이 김의겸 의원이잖아요. 근데 면책특권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블로그를 했다고 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은 김의겸에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이 있는 정당인가요? 최강욱은 말할 것도 없고. 무소속으로 나갔긴 했지만은 그 비트코인 하던 김남국이나 윤미향, 이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는 참 구질구질하게 그게 뭡니까 진짜. 운동권 꼰대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돈 봉투 뿌린 사람이고. 그래서 박정원 논설 실장이 고쳐줄 수 없는 정당이란 논설을 썼는데 그거를 의식을 하고 그걸 뭐 상식으로 놓고 이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화를 쭉 보면요. 아주 적나라한 이재명, 김혜경 모습이 보입니다. 이재명 씨가 이번에 수능 시험 볼때 40년 전인가 자기도 수능을 봤다. 그때 수능 잘 봤죠. 잘 봐가지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 특대장학상으로 합격하면서 거기에서 고시를 붙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자기 삶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기구했다라고 합니다. 뭐 검정고시를 거쳤다, 어쨌다, 어쨌다, 뭘 했다, 뭐 공장에 다녔다.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를 이해하고 해야 되죠. 근데 저도요, 저도 사실은 어린 시절에 그저께 누구 사람들 만나 술 먹다가 우리 옛날 얘기하다가 그래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연탁가스 참 많이 먹었죠. 연탁가스 때문에 학교 안온 애들이 매일 한두 명씩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그래도 이 기자는 서울에서 살았네. 나는 시골이야 군불대구 살았어. 뭐 그래서 막와 웃었는데 예, 저도 뭐 그렇게 여유 있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학교 마치고 직장 생활하면서부터는 옛날 연탄집 경험을 그렇게 해보고 싶지가 않아요. 불편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번 좋은 곳에서 익숙하면 안 내려갑니다. 어릴 때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다 뭐 프레스에 팔이 끼어서 돌아갔다 어쩌고 하는 그러한 이재명 씨가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그는 이제 이재명 씨는 아침에 샌드위치를 법카로 해서 사오면 먹는 모양이에요. 뭐 집에서 부인이 밥을 안 해주는 모양이죠. 근데 샌드위치에 샐러드가 들어가잖아요. 샐러드에서 습기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지 오래되면 그 습기가 빵에 비해서 눅눅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잘 맞춰야 됐답니다. 이거를 이제 이 필자가 담당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어디 불이 나가지고 지사를 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먹는 모닝 샌드위치 3만 원짜리를 먹었대요. 이재명 지사가 먹는 샌드위치는 3종 샌드위치, 닭가슴살 샐러드, 과일. 이거 3만 원이니까 매일같이 먹으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쯤 이상 이 법인카드로 먹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빵이 눅눅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재명 씨가 지방에 출장 가면 현지에서도 수행팀이 가서 이런 샌드위치를 조달하는데 근데 갑자기 큰 불이 나서 그때 어디 뭐 물류창고 어디 경기도 불이 났었죠. 그래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음날 먹을 샌드위치가 준비가 안 돼갖고 난리가 났었죠. 딱 눅눅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가난하게 컸다는 사람이 이걸 용납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씨의 반일 코드는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 반드시 일제 샴푸를 사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사려고 청담동에, 서울시 서울 청담동에 가서 사왔다. 밖으로는 노 재팬을 외치면서 목욕탕에 들어가서는 일제 샴푸로 우우우 하면서 머리를 감았다. 그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안 바뀝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책에 쭉 있어요. 쭉 보시면은, 뭐 황교익 씨, 맛칼럼니스트죠. 그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밌게는 하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귀족적인 삶을 즐겼던 거죠. 이 필자가 누군가 이 790, 뭐 이름을 밝혔죠. 조명현 씨인데, 그는 지금 이제 고발도 했고, 그리고 이 책에다가는 그790 공무원 이름, 배모 씨 이름도 밝혔습니다. 근데 그배 씨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원래 자기하고 배 씨는 이김 여사를 담당했던 모양인데, 아침부터 뭐 모든 걸 제사 지낸 것도 갖다 바쳤어야 되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배 씨도 배달의 민족, 배달이나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지금 이배 씨는 현재 아직은 우리 조 씨처럼 하진 않고 있죠. 자기가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김혜경 씨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단식에 대해서도 뭐 얘기가 이재명 단식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 양반이 얘기한 거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는 사람이다. 단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았나,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계속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죠.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거는 이 필자가 낮은 지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더 공포스럽게 또 자기가 쫓기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것은 같을 겁니다.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아야 우리도 제대로 국민 대표를 뽑을 수 있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5년 겪고 나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화를 쓴 사람을 또 추앙하는 민주당, 제정신이 아니죠. 고쳐쓸 수 없는 정당에 고쳐쓸 수 없는 대표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